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능을 두 번 쳤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라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훨씬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당연히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수능 점수 때문에 좌절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뭔 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첫 두 달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 그것을 철저하게 따랐고 매일매일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잭! 나도 저런 영화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잠시 접어두었던 영화 감독의 꿈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능만 잘 봤다면 지금쯤 영화를 만들고 있을 텐데. 삶이 피폐해졌고 정말 우울했습니다. 공부도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네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재수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수를 했기 때문에 만난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훌륭한 CEO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었고 JK 롤링은 자녀 양육비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쓸 수 있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필름 스쿨에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든 성적에 맞춰 대학을 넣든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게 된다면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수능 잘 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수능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